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번 주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예쁨 소그룹 활동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과. 사과에 하나님께서 주신 식탁 돌림판 만들기입니다. 예쁨 교재 10쪽. 그리고 29쪽에 돌림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음식물 스티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특별한 준비물이 있어요. 여기 하이핀과 클립도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그림을 살펴볼게요. 여기 어떤 그림이 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 멋진 요리사가 식탁에 모여 앉아 있네요. 그런데 식탁 테이블에 음식이 없어서 조금 썰렁해요. 허전해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음식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돌림판에 있는 그림들을 우리 음식들의 재료래요. 여기에는 고기, 이쪽에는 과일과 채소, 이쪽에는 바닷속에서 나는 해초류와 그리고 생선 조개들이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해요. 먼저 10쪽의 식탁 그림에 이 돌림판을 연결해 줄 거예요.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할핀. 할핀으로 가운데를 꼭꼭꼭꼭 뚫어서 뒤에 할핀을 펼쳐주세요. 이렇게 되면 돌림판이 식탁에 연결되었어요. 이 돌림판에 아까 있던 클립 있죠? 클립을 끼워줄 거예요. 자, 선생님은 먼저 바닷속에서 나는 생선들, 물고기들 그림에다 꽂아줬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 있는 돌림판을 돌리면 돼요. 돌려서 클립이 이 친구를 가리켰네요. 그럼 이 친구에게 바닷속에서 나는 생선들로 만든 음식들을 찾아서 붙여주면 돼요. 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에 생선구이 음식이 있네요. 짜잔, 생선구이 음식을 이 친구에게 붙여주면 돼요. 자, 보이시나요? 생선구이를 붙여줬어요. 그럼 또 해볼게요. 돌림판을 돌려서 짠! 이번에 이 친구가 나왔어요. 이 친구도 바닷속에서 나는 재료들로 만든 음식을 붙여줘 볼게요. 여기에는 없네요. 그럼 돌림판에 클립을 바꿔 끼워서 다시 돌려줄게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고기류에다가 클립을 끼웠어요. 고기류에 클립을 끼운 걸 돌려서 어떤 친구에게 줄까? 탕! 클립을 찌면 이 친구에게 나왔네요. 이 친구에게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붙여줄게요. 어떤 걸 붙여줄까요? 여기 치킨도 보이는 것 같고 새우튀김도 보이는 것 같고 와, 스테이크도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치킨을 이 친구에게 붙여줄게요. 좋아요. 이번에는 과일과 채소가 들어간 그림에 클립을 끼웠어요. 그리고 돌려줄게요. 짠! 또 나왔던 친구가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이 친구가 나왔네요.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 친구에게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붙여줄 건데요. 선생님은 야채 샌드위치를 붙여줄래요. 맛있는 과일과 샌드위치를 먹으면 정말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돌려볼게요. 짠! 이 친구에게 맛있는 샐러드와 스테이크를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돌려서 모든 친구들에게 음식을 붙여주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스티커들도 다 붙여서 마무리해줄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맞아요. 만약에 그런 음식들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린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고백해봐요.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 이렇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식탁 돌림판을 완성하면 끝이에요. 모두 모두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멋진 유튜브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